안녕하세요. 교통안전교육 진행을 맡은 김현주입니다. 최근 청소년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 못한 채 매년 사고로 목숨을 잃게 돼 참으로 안타까운데요. 이 청소년 교통사고는 사고의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기본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부터 청소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고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? 우리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건이 있다면 바로 휴대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문제는 길거리를 걸어가는 중에도 휴대폰에서 눈과 손을 떼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. 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 1회 이상 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95.7%나 되었다고 하는데요. 보행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리를 듣고 인지하는 거리는 통상 14.4m지만 휴대폰으로 문자를 할 때는 7.2m, 음악 감상을 할 때는 5.5m로 각각 줄었습니다. 또한 시야도 좁아지는데요. 평소 보행 중 시야각은 120도에서 150도 사이지만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10도에서 20도로 줄어들게 됩니다. 이는 마치 눈을 가리고 걷는 것과 비슷해 돌발 상황과 장애물에 대처할 수 없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. 그렇다면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은 얼마나 위험할까요?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 한적한 인도를 휴대폰을 사용하며 걷고 있는 한 학생이 보입니다. 실험맨이 학생을 향해 정면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. 그러나 이 학생은 여전히 휴대폰에만 열중하는 모습입니다. 결국 실험맨이 충돌 직전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모습입니다.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은 횡단보도 앞도 예외는 아닙니다. 신호를 기다리며 휴대폰에 빠져있는 한 여학생. 아직 신호가 바뀌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발짝 내딛자 무의식 중에 따라서 길을 건너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뒤 신호가 바뀌었지만 뒤늦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. 또 다른 학생이 횡단보도를 휴대폰을 하며 걷습니다. 이번에는 실험맨이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접근해 봤는데요. 일반 보행 중이라면 위험을 감지해 주시했겠지만 이 학생은 지나친 후에야 놀란 모습입니다. 만약 신호를 무시한 자동차가 접근했다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를 상황입니다. 이번엔 실제 사고 블랙박스 영상입니다. 자동차가 오른쪽 길로 접어들자 차 사이에서 걸어나오는 남자가 보입니다. 브레이크를 밟은 틈도 없이 순식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. 다시 한번 보면 결국 휴대폰에 집중한 채 찻길로 내려선 것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.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이 보입니다. 갑자기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오는 자동차와 크게 충돌합니다. 정말 아찔한 사고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인적이 드문 새벽길, 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멀리서 승용차가 달려옵니다. 그러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여성을 들이받습니다. 20살인 이 여학생은 사고 당시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며 길을 건너고 있었다는데요. 이 학생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. 앞서 보여드린 사고 영상을 보면서도 우리 친구들, 나는 괜찮을 거야, 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나요? 만약 보행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여러분 또한 가해자가 돼서 큰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. 보행자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보행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었는데요. 이렇듯 휴대전화의 사용의 급증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가급적 보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아직도 길을 걸을 때 습관적으로 음악을 듣거나 휴대폰만 쳐다보게 되나요? 하지만 순간의 즐거움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보행 중에는 잠시 휴대폰을 멈추는 습관,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.